돌을 전부 이렇게 푹 돋아주고 똑바로 세워주고 이런 보살핌을 해주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가을 장마비가 거세게 내린 뒤에 무밭에 나왔습니다. 근데 무 심은 지가 지금 한 10일 정도 되거든요. 10일 정도 됐는데 전부 100% 이렇게 다 돋아나서 그 강한 비에도 잘 자라주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저희는 파종해서 싹이 막 올라오니까 그때 전부 그 벼룩 이빨래라든지 살충제를 한번 싹 해줬어요. 해줬더니 피해가 하나도 없이 지금 100% 다 올라왔습니다. 근데 가을 장맛비가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막 폭우성을 갖고 내렸잖아요. 내렸기 때문에 무밭이 조금 훼손들이 됐어요. 흙도 내려가 버리고 그래서 지금 해줘야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여기 보십시다. 강한 비가 내리니까 지금 이렇게 무싹이 비에 쓰러져 버렸어요. 쓰러져 버린 이런 저기가 있으면 이렇게 바로 세워주시고요. 지금 보면 저기는 여기다가 전 흙을 이렇게 해줬거든요. 이렇게 해준 데는 요거는 괜찮아요. 괜찮은데 이건 흙이 다 유실돼서 나가버렸잖아요. 그러면 이 애들이 막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여기에가 이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가면 이게 금방 건조가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세요. 이렇게 해서 흙을 이렇게 복토를 좀 해주면 무도 짱짱하니 이렇게 반드시 쓰면서 잘 자라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람구멍도 막아주고 한 번씩 무밭에 복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더 보실까요?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자랐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누웠잖아요. 누웠어요. 너무 이렇게 나오니까. 그러니까 이 비닐에 닿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또한 복토를 딱 해서 비닐에 닿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무가 잘 자라겠죠?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원래 이한 구멍에 한 주씩 키울 계획입니다. 키울 계획인데 지금 두세 개씩 막 넣었거든요. 넣은 이유는 작년도 그 썼던 그러한 종자이기 때문에 발아율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세 개 넣었고요. 또 이걸 어느 정도 자라면 또 솎아서 해먹기 위해서 두세 개씩 심었습니다. 근데 여기 보면은요, 두세 개 심었는데 더 많이 들어간 데가 있어요. 여기 보세요. 세 개는 잘 똑같이 자라줬는데 여기 보니까 찌끈하게 하나 또 올라왔어요. 이런 거는 이렇게 재줘보면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혹간에 잘못 맞춰져 가지고 비닐이 너무 가깝다. 그러면 약간의 비닐을 이렇게 벌려주시고 또 흙을 이렇게 해서 비닐구멍을 막아주는 일을. 이게 지금 비가 너무 세게 와서 다 쉽게 내려가 버렸어요. 그래서 이런 작업을 지금 무밭에 해주시게 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새 비닐이었는데 또 이거 보세요. 이게 뭔지는 몰라도 막 구멍이 다 뚫려 버렸네요. 이런 데가 있으면 이렇게 또 흙으로 이렇게 터진 구멍들을 막아주시는 작업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무농사 대박나는 농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혹가네요. 혹시 여기에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살충제를 처리했기 때문에 전혀 잎사귀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혹간에 여기에도 구멍이 송송 났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살충제를 처리해서 피해 없는 무 농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